정서주 양이 지목한 상대 후공자 나영 씨입니다. 나영, 나영, 나영 씨. 후공자 나영 씨는 구수한 프로 실력으로 무대를 씹어먹고 있는 참가자인데요. MZ세대 대표 트롯 리더 나영 씨입니다. 나영. 여러분 뜨거운 박수를 맞이해주세요. 벌써 머리 아파. 그래리 이별만은 없었을 것을 헤쳐온 부도에서 떠나간 이 연락선은 보지 않았으리 갈매기도 내 마음같이 목매어 온다. 자기 생각 있다. 내 디나미 와. 아득히 바다 멀리 떠나간 이 연락선은 가슴 아프게 가슴 아프게 바라보지 않았으리 갈매기도 내 맘같이 목매어 온다. 바라보지 않았으리 갈매기도 내 맘같이 목매어 와. 오, 잘한다 진짜. 자 이제 좀 웃으세요. 이제 좀 웃으세요. 너무 긴장돼가지고. 현영 마스터가 아주 유심히 보시던데요. 저도 보이스가 되게 특이하잖아요. 서준님 노래할 때 네. 한 명이 부르는 게 아니고 한 세네 명이 같이 부르는 것처럼 약간 뭔가 목소리 나오는 데가 여러 군데 있나 봐요. 나오는 보이스가. 네. 네.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네네네. 개인적으로는 음색이 1등인 것 같아요. 미스트롯 내에서. 네. 서주 양이 감탄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진성은 진성대로 또 속삭이는 톤은 또 속삭이는 톤대로
그리고 그 여리게 걸리는 그 바이브레이션. 피에 젖어 슬픔에 젖어 눈물에 젖어 하염없이 걷고 있네. 밤비 내리는 영동결 잊어야지 하면서도 못 잊는 것은 미련 때문인가 봐. 제가 들어본 가장 아름다운 비 내리는 영동교였다. 진성 마스터 어떠셨습니까? 정서주 시인 어찌 보면 이 노래를 바이브레이션이나 비브라토를 약간 건너뛰면서 그냥 나만의 스타일로 노래를 하니까 너무 쉽게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게 제 입장에서는 더 멋있게 들렸어요. 생각 말자 하면서도 생각하는 거 미련 때문인가 봐. 저 어린 나이에 좋게. 제가 정말 그러니까 두 분 다 비브라토가 굉장히 독특해요. 개성이 넘쳐요. 정서주 양은 약간 팝 노래를 부르는 듯한 비브라토가 나오고 나영 씨는 정말 굵직한 옛날에 우리 문준환 선배님이나 최우진 선생님 이런 분들이 가지고 계시던 그런 비브라토가 나오는데 우리 나영 씨는 사실 오늘 노래 편곡이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편곡이에요. 중간에 반주를 슬로우 템포로 가져가고 보지 않았으리 다시 본박자로 들어와서 더 이 흐름을 극대화하는 그런 편곡을 했는데 굉장히 영리한 편곡이라고 생각을 했고 가창 중에 호흡과 발성이 아주 적절하게 조화를 잘 이루는 그런 최고의 무대가 아니었나 싶고요. 두 분 다 장차 앞으로 트로트의 미래를 이끌어 가실 분이라는 거는 확신에 진짜 의심치 않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네. 자, 장윤정 마스터. 네, 근데 우리 정서주 양이나 나영 씨나 둘 다 이 말하는 톤하고 노래하는 톤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억지로 어떤 소리를 꾸며서 내지 않고 본인이 갖고 있는 톤으로 노래를 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게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네네네. 지금 바이브레이션 얘기를 계속 하는데 두 친구가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를 제가 하자면 서준은 굉장히 얇은데 탄성이 좋은 고무줄을 딱 당겨놓고 탁 튕기면 띵용용용용 하는 소리. 나영이는 굉장히 두껍고 또 탄성 좋은 고무줄. 그래서 탁 튕기면 어요요요요 하는 그런 차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무기들을 갖고 있어요. 근데 트롯 노래는 불려지는 노래로 많이 불려지긴 하지만 음원으로 막 그렇게 들려지지는 않았었거든요. 여태까지는. 근데 우리 서주의 노래는 아마 음원 깡패가 되지 않을까. 음원으로도 뭐 너무나 사랑을 받는 그런 예, 노래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들었어요. 요정 같아요. 우리 서주는. 우리 나영이는 그 나영이도 우리 처음 만났을 때 애기였는데 여태까지 나영이 만나면 내가 밥만 먹이고 일찍 집에 보냈는데 다음에 만나면 나랑 늦게까지 놀자 나랑 늦게까지 놀자 술을 한 잔 오늘 고생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나영 저도 껴주세요. 아